왕의 무덤은 그저 죽은 자만의 공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 왕릉을 알면 조선 500년의 역사가 보일 만큼 모든 것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과 시대를 넘어 오늘을 바라보는 눈이 될 것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과인은 사도제자의 아들이다. 52년간 왕위에 있던 영조가 1776년 3월 5일 죽자 소령과 대렴이 끝난 5일 후인 3월 10일 조선 22대 왕 정조가 왕위에 오른다. 25세였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조가 내린 첫 교지는 바로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28세로 숨을 거둔 아버지 사도세자는 정치의 희생양이었다. 불과 10살 나이에 노론이 주도해 일으킨 이민사화를 비판할 정도로 총명했던 사도세자는 진보주의자였으며 당시 집권 세력인 노론을 극도로 싫어했다. 영조 25년 사도세자는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남인, 소론, 소북 세력 등을 가까이하기 시작했다. 이에 불안해진 노론은 사도세자에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영조에게 온갖 모략을 고했고 그들의 동조하던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 숙의문씨 등이 세자와 영조 사이를 벌려놓기 위해 이간질을 했다. 여기에 어머니 영빈이씨와 한배에 태어난 환옹주까지 합세했다. 사도세자를 둘러싼 처가와 외척들은 거의 전부가 정치적으로 그의 적이었다. 사도세자의 장인 홍봉안을 비롯하여 영조의 장인 김항구,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이씨, 영조가 총애하던 후궁 숙의문씨, 화순옹주의 시아버지 김홍경, 화엽홍주의 시아버지 신만, 화평옹주의 시아버지 박사정 등이 모두 노론이었다. 화완 옹주를 비롯하여 화령 옹주, 화길 옹주도 모두 노론 집안으로 시집갔다. 이들 노론 세력이 공모해서 세자의 비행을 자주 영조에게 고하자 영조는 세자를 불러 꾸짖었고 마침내 영조 38년 5월 22일 정순 왕후의 아버지 김한구와 홍계희, 윤급 등 노론의 사주를 받은 나경원이 세자의 비행 10조목을 상소하기에 이른다. 5월 22일 실록의 일부다. 세자가 입과 포차림으로 들어와 뜰에 엎드렸는데 임금이 문을 닫고 한참 동안 보지 않으므로 승지가 문 밖에서 아뢰었다. 임금이 창문을 밀치고 크게 책망하기를 네가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이고 여승을 궁으로 들였으며 서로의 행역하고 북성으로 나가 유람했는데 이것이 어찌 세자로서 행할 일이냐. 사모를 쓴 자들은 모두 나를 속였으니 나경원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왕손의 어미를 네가 처음에 매우 사랑하여 우물에 빠진 듯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마침내는 죽였느냐. 그 사람이 아주 강직하였으니 반드시 네 행실과 일을 가나다가 이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또 장래의 여승의 아들을 반드시 왕손이라고 일컬어 데리고 들어와 문안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 하니 세자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나경원과 면질하기를 청하였다. 영조실록 5월 22일 그날부터 세자는 시민당들에서 대명하고 영조를 뵙기를 청하나 영조는 허락하지 않았다. 영조는 이미 세자를 패하기로 결심했으나 차마 입 밖에 내지는 못했는데 20여일이 지난 윤 5월 13일 유언비어가 안에서 일어나 영조가 놀라고 세자를 자결하라 명한다. 안이라는 것은 궁궐 내란 의미고 문제의 유언비어는 바로 어머니 영빈이 씨에게서 나온 말이었다.
사도 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생모 영빈이시였다. 이 유언비어 사건이 없었더라면 사도 세자는 폐세자가 됐을지는 몰라도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임금이 칼을 들고 차마 들을 수 없는 정교를 내려 동궁의 자결을 재촉하니 세자가 자결하고자 하였는데 춘방의 여러 신하들이 말렸다. 세자가 곡하면서 다시 들어가 땅에 엎드려 애걸하며 개과천선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의 정교는 더욱 엄해지고 영빈이 고한 발을 대략 진술하였는데 영빈은 바로 세자의 탄생모 이씨로서 임금에게 밀고 한 자였다. 도승지 이장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깊은 궁궐에 있는 한 여자의 말로 인해서 국본을 흔들려 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진노하여 빨리 방형, 나라의 형료를 다르라고 명하였다가 곧 그 명을 중지하였다. 드디어 세자를 깊이 가두라고 명하였는데 세손이 황급히 들어왔다. 임금이 빈궁, 세손 및 여러 왕손을 좌의정 홍봉안의 집으로 보내라고 명하였는데 이때의 밤이 이미 반이 지났었다. 임금이 이에 전교를 내려 중회에 반시하였는데 전교는 사관이 꺼려하여 감히 쓰지 못하였다. 영조실록 권백윤 5월 13일 사도세자가 비주에 갇히던 날 사관은 차마 들을 수 없는 정교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하였고 그날 이를 꺼려해서 감히 적을 수 없을 정도였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비극은 생모인 영빈이 씨가 개입해서 이렇게 극적으로 진행되었다. 나경원이 비행 10종목을 적어 올린 날로부터 시작된 사도세자의 비극은 한 달 만인 윤 5월 21일 그의 죽음으로 끝났다. 영조가 세자를 죽인 것을 후회해서 사도세자라고 했다 하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 세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영조는 단지 이미 이 보고를 들은 후인이 어찌 30년에 가까운 부자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세손의 마음을 생각하고 대신의 뜻을 헤아려 단지 그 호를 회복하고 겸하여 시호를 사도세자라 한다는 정교를 내렸을 뿐이다. 이를 뒤주에 가둬 9일간 내버려 두다가 아들이 죽은 날 호했다는 말로 누가 납득하겠는가. 단지 의례적인 말이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본 아들을 죽인 영조는 훗날 호회하기도 했던 모양이다. 뒤주에 갇히던 다음 날 세자의 장인 좌의정 홍봉하는 한림 윤숙은 어제 신들을 꾸짖었고 또 울부짖으며 거조를 잃었으니 죄를 죽이를 청했고 영의정 신만 신회 김성웅 등도 동조하여 죄주기를 청해 영조의 화를 부추겼다. 이에 젊은 사관이던 윤숙은 해남으로 영조의 명에도 물러가지 않고 세자를 지켰던 임덕재는 강진으로 유배됐다. 임덕재는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영조의 명으로 시인들에게 끌려나가게 되자 세손 정조를 업고 들어와 할아버지 영조에게 죄를 빌게 했던 사관이었다. 영조 50년 6월 임덕재가 한평에서 현감으로 죽자 영조는 그를 슬퍼하며 좌승지로 증직시켰다. 그날 사관은 말한다. 임덕재는 강직하고 임원년에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사도세자가 죽은 지 12년이 지나고 노론이 조정을 채우고 있었으나 당시 언론인 사관의 붓은 날카로웠다. 화환 옹주와 화평 옹주만의 어머니였던 영빈이 씨는 친아들 사도세자의 죽음에 딸 화환 옹주와 가세했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독려하지 않았다. 사도세자는 아내와 어머니, 아버지, 형제 모두에게 버림받은 존재였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목격했던 11세 어린 정조는 마음 깊이 한을 새기고 기억했다.
사도세자가 죽은 후 영조의 총애를 받던 화한옹주는 양자 정우겸을 앞세워 정순왕후의 오빠 김기주와 손잡고 권력을 휘두르며 정조를 압박한다. 뒤주에서 죽은 세자는 7월 23일 경기 양주 중량포 배봉산 기슭에 장사 지냈다. 영조는 그날 묘에 가서 곡을 하고 순묘라는 묘를 내렸으나 죽은 아들은 되돌아오지 않는 길로 떠났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비극은 지울 수 없었다. 순묘는 정조가 등극한 후 현재 화성의 명당 융릉으로 천장해 현융원으로 바뀐다. 정조가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천장한 융릉은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합장릉이며 세종의 영릉 다음 명당으로 손꼽힌다. 1776년 정조는 즉위한 날로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첫 교지로 천명했으니 오랜 세월을 가슴에 묻어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포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조는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서인들을 성급하게 죄를 주는 치졸한 복수는 하지 않았다. 갓 즉위한 왕에게 노른의 세력을 누를 힘이 없었고 현명한 정조는 서서히 자신의 사람을 기르기 시작했다. 홍구경을 이용해 세도 정치를 묵인하며 노른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린 후 규장각에서 인재 양성과 정치적 구도를 세운 것이 대표적인 예다. 풍수에 뛰어난 실력을 가졌던 정조는 왕위에 오른 지 13년이 지난 1789년 7월 11일 금성위 방명원의 상소가 돌라오자 천장을 하기로 즉각 결정한다. 왕심을 알고 있던 방명원은 영우원이 첫째는 띠가 말라 죽는 것이고 둘째는 청룡이 뚫린 것이고 셋째는 뒤를 받치고 있는 곳에 물결이 심하게 부딪히는 것, 운운하며 상소라는 형식으로 천장의 구실을 만들어줬고 정조는 내심 미리 정해놓은 수원부 화산으로 옮기라 하여 사도세자의 천장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풍수에서 좌청룡은 후손을 의미하고 우백호는 재물을 뜻한다. 좌청룡이 빈약하다는 것은 왕실의 가장 중요한 왕좌 생산에 관계되는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구실이 없었다. 원래 이 화산의 융릉사리는 효종이 죽자 풍수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고산 윤선도가 현종의 명으로 수원으로 내려가 산세를 본후 세종의 영릉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천리를 가도 그만한 곳은 없고 천년에 한번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했던 자리였다. 현종은 이곳으로 결정하고 토목공사를 시작했는데 돌연 오암 송시열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동굴웅을 추천하자 노론들은 일제히 동굴웅을 명당이라고 맞장구치면서 윤선도를 비난한다. 동굴웅은 선조 이후 왕권이 약해지고 신권이 부상한 후 대신들의 세력에 밀려 왕실 공동묘지로 변한다. 어쨌든 난민이었던 윤선도는 자신이 추천했던 화산이 무산되고 효종의 복상에 서인과 난민이 맞붙는 예속 논쟁에서 밀려나 유배를 간다. 오함을 주장한 곳으로 장사 지냈던 효종의 파묘자리는 정조에 의해 영조가 묻히게 되니 이 또한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미 정조는 아버지를 천하 명당 자리로 이장하려고 마음을 굳히고 여러 자리를 보아둔 터였다. 효종의 영릉의궤, 이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과를 적은 책을 다 훑어본 정조는 윤선도의 실력을 알고 있었고, 윤선도가 남긴 글에서 화산이 반용 농주, 누워있는 용이 여의주를 희롱함의 형국이다. 참으로 봉룡대지로서 용이나 혈이나 지질이나 물이 더없이 좋고 아름다우니 참으로 천리에 다시 없는 자리이고 천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한 자리이다 라고 했던 말까지 인용한다.
화산에 있는 명당 자리는 수원부 객사의 뒷산이었고, 영우원 첨봉으로 수원부는 팔달산 아래로 200호 민가와 함께 옮겨진다. 화산이란 말 그대로 지형이 꽃봉오리가 둘러싼 형태이고, 꽃심에 해당하는 곳이 융릉능침이다. 꽃심의 혈이 하나밖에 없기에 융릉은 쌍릉이 아닌 합장릉이다. 해경공 홍씨는 81세까지 장수해 순조 5년 죽어 이 꽃심에 사도세자와 합장된다. 어지간한 풍수들은 엄두도 못낼 박식한 실력을 자랑했던 정조는 무덤이 자리할 혈과 좌향, 누워있는 용의 구슬이 안대할 자리까지 일일이 지시해서 방명원이 상소한 그날로 당장 천장도감이 설치됐다. 정조가 사도세자의 천장을 위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는 증거는 많다. 그날 영우원 천장 비용을 전교하면서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들에게 밥을 싸가지고 다니라고 했으며, 노론의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영문에 돈 1만 냥을 내서 경기 감령에 쓸 비용으로 주라 명했다. 이는 노론의 힘을 저절로 약화시키면서 비용을 충당하려는 정조의 계획된 정책이었다. 이틀 후인 7월 13일 수원부 민가 200호를 옮길 때 드는 비용이 거론되자 균혁청의 돈 10만 냥을 수원에 떼어주어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고, 서울과 지방의 도감은 10만 냥을 금의원과 어영청에서 가져다 쓰라고 명한다. 영우원 천장에 들어간 비용이 약 18만 냥이었으니 정조의 이 계획은 저절로 벽파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며 아버지를 죽게 한 노론에게 복수하는 이른바 손도 안 대고 코풀어버리는 격이었다. 이렇듯 융릉 천장을 시장으로 정조는 화성 숙조가 끝나자 훈척 세력과 정치,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군정을 물랑케 하던 기존의 오군영을 과감히 개편해버리고 왕권을 강화했다. 개혁군주답게 정조는 과거 국장과 천장 공사에 백성을 공짜로 부역시키던 전례를 깨버린다.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들의 급료, 양식은 물론 의복까지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융릉에 쓸 석재는 운반하는 일에 백성이 고생할 것을 염려해 가까운 깨꼬리봉 및 산성 밖에서 떠서 쓰게 했다. 남양, 강화 등지의 석재가 질이 좋다는 것은 정조도 잘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뜻은 오직 아버지를 자주 찾아보는 데 있다고 밝힌다. 정조 자신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본원의 일로 털끝만한 패도 백성들에게 차마 끼칠 수 없다 했고, 사대부 집에서 자원이라는 고실로 참여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사대부 집에서 보낼 사람은 어차피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기에 백성들을 쓰지 말게 한 본의가 어디에 있겠는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엄명했다. 천장 공세가 진행되던 그해 여름과 가을까지 정조는 자주 영우원으로 행차했는데, 정조의 오랜 한이 풀어지는 순간이라 아버지의 억울함이 벅차게 치밀었던가. 행차할 때마다 왕으로 하여금 이성을 잃고 대성 통곡을 하게 했으며, 통곡을 하다가 격함에 못 이겨 정신이 혼미해지고 구역질까지 했다. 천장 이후 영우원은 현용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용원이 완공되자 정조는 원을 옮기는데 오랫동안 경영하고 조처한 것은 비용을 덜 들이고 백성을 고달프게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밝힌다. 군대와 의장은 군사들을 썼고, 대열을 매는 백성과 잔디를 뜨는 사람, 각종 운반을 하는 백성까지 식량과 비용을 호하게 지급했다. 의복을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일을 금하고 호조와 내탕금으로 옷을 만들어 지급했다. 발인하는 날 떡과 고기를 마련해 심리마다 상여꾼에게 먹이고, 심방 제중단이라는 피로회복약을 만들어 사람들마다 몇 알씩 먹게 하는 배려까지 했으니,
원을 연 때로부터 원에 안치할 때까지 역사를 감독한 신하들과 호위한 장사들 및 여보, 장수, 영무들이 죄다 몸성에 돌아와 마치 도와준 사람이 있는 듯 하였으니 참 기이하고도 기이한도다 라는 정조의 말은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니었다. 정조가 지극정사를 들여 아버지를 찬장한 용릉은 넓게 퍼져나간 잔디가 포근한 명당자리다. 용릉의 문인석은 기존 왕릉의 문인석과 달리 목이 시원하게 뻗은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누가 보래도 조선 왕릉 중 성물의 예술성이 가장 뛰어난 걸작품은 영조가 천장한 인조의 장릉이다. 육릉의 병풍석은 난간석이나 병풍석 등에 대하여 선조의 금령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최고의 제도를 쓰려다 보니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정조의 실토대로 왕위에 오르지 못한 세자에게는 조성할 수 없는 성물이다. 육릉은 장릉의 성물을 답습했지만 장릉보다는 작품성이 다소 떨어진다. 문화의 절정기에 조성된 장릉의 성물은 이후 홍, 요릉과 수릉에도 적용된다. 정조의 양부였던 효정세자의 영릉에도 정자각 앞에 넓게 펼쳐진 박석은 혹이 조선 왕릉의 특징이며 융, 걸릉도 넓게 깔려있다. 육릉의 인석은 아름다운 연꽃봉오리로 능상을 둘러싸고 있다. 용릉은 다른 왕릉의 사각 연못과는 달리 원형이다. 이 또한 어떤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특별하게 시원한 정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용이 누워서 여의주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반용 농주형의 풍수라 여의주의 둥근 모습을 떠서 만든 게 아니냐는 설도 있지만 정답이라 하기엔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다. 28세로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를 천년에 한 번 나오기 힘들다는 명당으로 이장하며 25년간 억누르고 참았던 통안을 대성통곡으로 터뜨렸던 정조의 효심은 용릉과 화성에 집약된다. 이 명당 자리는 과연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요절한 사도세자는 광무 3년 11월 장종으로 추존돼 왕이 됐고 그해 12월 다시 장조의황제로 추존되며 현용원은 용릉으로 격상한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이후 사도세자의 핏줄로 후기 조선왕조가 마무리됐다. 정조의 이복 형제인 은원군의 손자가 철종이고 은신군의 후손이 고종이니 사도세자의 아들 3명의 후손이 왕위를 이은 셈이다. 은신군의 양자였던 남영군은 임평대군의 후손이긴 하지만 족보상으로는 사도세자의 후손이다. 그러나 진보주의자였던 사도세자의 비참한 죽음과 개혁군주 정조의 이상에 무너지는 원인이 됐던 노론의 나라 후기 조선의 몰락은 냉정한 역사의 눈에서 비켜서지 못했다. 정조라는 군주는 자료를 찾고 찾을수록 공부를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위대했다. 세습 왕조에 어떻게 이런 군주가 나올 수가 하는 경탄과 탄성이 거듭될수록 적은 매수의 글로 쓸 수 없다는 고민도 깊어졌다. 왕릉에 관한 글을 쓰며 가장 힘들 때가 한 시대를 주도한 왕을 한정된 글로 요약할 때다. 500년 역사와 그 시대를 주도했던 27명의 국가 경영자를 일방적인 잣대로 본다는 것 역시 무리라는 것도 절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역사도 움직이고 있지만 과거의 역사 또한 그에 따르고 있기에 과거사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런 고민을 한참 하고 난 뒤 정조의 재조명에 대해서는 많은 역사평가서가 나오고 있으므로 역시 나만의 잣대로 왕릉의 눈을 돌려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이 갈등은 조선이 정조 이후 급속도로 몰락한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다.
정조가 그렇게 갑작스레 죽지 않았다면 하는 냉정하게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 못난 내 아쉬움에서 이런 고민이 돌출했다고 봐야겠다. 조선조의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4대 세종과 22대 정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세종과 정조 중 누가 더 위대한 왕이냐는 어리석은 비교는 금물이다. 조선 전기인 세종의 시대와 정조의 시대는 비교하는 정치 기준이 다르다. 흔히 조선 500년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 세종은 태종의 비호 아래 자신의 이상대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절대 군주의 권력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정조는 대신들이 움켜쥔 병권을 되찾아오는 데만도 15년 이상 걸렸다. 정치 발전 역사의 정석으로는 대신이 병권을 쥐고 왕권이 약해진 것이 발전된 정치 형태겠지만 문제는 이 신권이 쥔 권력이 민주정치의 발판이 아니라 가문만의 기득권을 세세손손 누리려는 기득권력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 왕조에서 강력한 왕권이 발휘될 때 민생이 안정됐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조를 알려면 조선 후기에 이러한 정치 환경부터 이해해야 한다. 화성과 화산 아래 자리 잡은 융걸릉은 뗄려야 뗄 수 없는 함수관계에 있다. 이곳에는 정조의 꿈과 이상이 동시에 담겨 있다. 화산을 주산으로 삼아 부자가 나란히 누워 잠든 융걸릉과 정조의 정치적 위용을 상징하던 화성 사이에 황구천이 흐르고 있다. 정조는 옛날 화땅을 지키는 사람이 요임금에게 세 가지를 추원한 뜻을 취하여 이 성의 이름을 화성이라고 하였는데 화자와 꽃 화자는 서로 통용된다 며 화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화산의 화와 화성의 화는 같다는 의미다. 정조는 조선 후기 최초의 작업자족 상업도시이자 신도시인 화성을 완공했다. 사도세자의 용농천장 직후 축조하기 시작한 화성은 정조의 효심을 바탕으로 11년 동안 추진한 끝에 이룩한 민족문화의 찬란한 금자탑이었다. 그러나 정조는 십수년 후, 즉 1804년 이후 화성을 세운 뜻이 저절로 밝혀지리라던 자신의 말을 이행하지 못하고 삶을 접었다. 정조는 십수년 후에 세자 순조에게 전위하고 독자적인 왕의 병권과 경제 기반을 갖춘 상업도시 화성행궁으로 은퇴하겠다는 비원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훈척과 노론 벽파 세력이 왕권을 제약하고 혁신 정치를 무력화하려는 데 맞서 싸워야 했다. 고질화된 붕당의 폐습을 없애고 탕평 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을 현안 과제로 삼은 정조는 정치 안정을 확보하면서 왕조 중흥과 문화 정치를 이룩하려 했다. 그의 정치 이상이 담긴 역사적 사업이 바로 신도시 화성 건설이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동조했던 무리를 벽파라 했고 같은 노론이지만 반대한 무리를 시파라 했다. 시파에는 남인이 포함됐으며 이들이 정조의 이상 정치에 등용됐던 인재군이었다. 정조의 죽음으로 벽파이자 정적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조가 길러놓은 인재들은 몰살당했고 정조의 이상향이었던 화성은 시들어버렸다. 그리고 정조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근대로 발돋움하려던 조선은 그대로 후퇴해버리고 만다. 조선 22대 왕 정조는 24년간 재위한 후 6월 28일 49세의 나이로 창경궁에서 승하한다. 조선 후기부터 왕의 독살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조 역시 독살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후대에 회자됐다. 당시 실록을 살펴보면 정조의 죽음은 6월 14일 가벼운 종기로 내의원 서형부를 불러 진찰을 받는 데서 시작한다. 정조는 이날 진찰을 받은 후
의관 서영보를 교체해버리고 약방문을 직접 불러주고 약을 짓게 했다. 서영보는 정조가 죽자마자 수렴청정을 시작한 정순왕후에 의해 그날로 다시 등용된다. 등에 난 가벼운 종기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겨우 보름도 걸리지 않았다. 그 보름 동안 실록에는 정조가 일일이 약방문을 직접 지정해주고 다려오라 명을 내렸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온다. 정조는 의원과 약과 탕제를 손수 의논했고 어떤 약을 쓸 것인지 몇 번 먹을 것인지까지 직접 결정했다. 이 기록은 정조의 의학 실력이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왕실 의원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정조가 여러 번 진찰을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고름이 다 빠지고 열이 내려 차도가 있을 만하면 다시 도지는 정조의 등창 종기는 불과 보름 만에 왕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결국 왕은 11세 어린 왕세자에게 대보를 넘기고 숨을 거두고 만다. 정조의 웅대한 꿈과 비원은 49세 한창 일할 나이에 돌연한 죽음으로 끝나고 만 것이다. 정조의 효의 왕후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의빈성 씨가 정조 6년 무녀세자를 낳았지만 세자는 일찍 죽었다. 40이 다 되도록 후손이 없던 정조가 1790년 육농천장 직후 소빈 박 씨에게 얻은 아들이 순조다. 38세 늦은 나이에 순조를 얻은 정조는 천장한 아버지의 무덤 발복 덕분이라고 기뻐했다. 정조가 죽은 지 5일 후 어린 순조가 등극한다. 순조가 등극하자마자 수렴청정을 시작한 정순 왕후는 그날로 당장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한다. 윤행임을 도승지로, 박준원을 어영대장으로, 황인점 등을 종척의 집사로 삼는 교지를 내린 정순 왕후는 잇따라 심한지를 영의정, 이시수를 좌의정, 서영보를 우의정으로, 이만수를 예조판서, 이득신을 공조판서로 바꿔치운다. 이렇듯 숨가쁜 인사가 7월 4일 하루 만에 일어났다. 바야흐로 벽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원래 정조가 묻혔던 걸릉은 현재 자리가 아니다. 국정을 주도했던 정순왕후와 벽파 무리는 11월 6일 현웅원 경내 옛 수원부 강무당 터가 들지라며 정조를 이곳에 장사 지낸다. 수렴, 충렴과 함께 무당터, 병령터 또한 풍수에서는 흉지로 친다. 강무당이란 군사들이 훈련을 하던 병령터다. 조선의 계몽군주, 위대한 국왕 정조는 벽파에 의해 병령터 흉지에 묻히게 된 것이다. 풍수에 박식한 정조가 이 꼴을 봤으면 가슴을 치고 한탄했으리라. 순조 21년 3월 9일 효의 왕후가 69세로 창경궁 자경전에서 승하하자 정조의 흉당이 거론됐다. 이어 9월 13일 효의 왕후의 장례를 치르면서 강무당 자리에 있던 걸릉을 옛 수원부 구향교터로 천장해 정조와 효의 왕후를 합장한 것이 지금의 건릉이다. 육농과 직선거리로 50m 떨어진 정조의 능상에는 병풍석은 없고 난간석만 있다. 사도세자는 병풍석만, 정조는 난간석만 둘러 부자가 모자라는 부분을 서로 보충해주고 있다. 정조의 묘호는 정종이었으나 광모 3년 정조로 바뀌었고 선황제로 추상된다. 사도세자의 후손이었던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태조 이성계를 고황제로 추존한 것 외에 사도세자의 형 효정세자부터 황제로 추존하는 절차를 밟는다. 어찌 보면 고종이 사도세자부터 조선 왕조를 다시 수립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춘 고종의 이런 절차는 일말 이해가는 일이나 정조 이후 기울어진 국운을 회복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못했다.
19세기가 시작되는 1800년 7월 4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11세의 어린 소년이 대보를 받고 즉위하라는 도성지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온몸으로 통곡하고 있었다. 대신과 예관, 삼사가 대보를 받을 것을 재촉해도 소년은 슬픔에 겨워 울부짖을 뿐 듣지 않았다. 이에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나와 재차 대보를 받을 것을 청하자 비로소 받아들여 즉위한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잃고 울부짖던 이 어린 소년이 조선 23대 왕 순조이다. 순조의 즉위식이 끝난 직후 곧이어 대왕 대비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의 예를 희정당에서 행한다. 정순왕후를 비롯해 사도세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노론벽파는 정조의 곡상을 맞아 경사가 났다고 춤을 출 판이었다. 우선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한 날 당장 사악한 사교를 물리친다는 척사를 들먹였고 몇 달 뒤인 순조 1년 1월 10일 악명 높은 오가작통법을 발동해 천주교인을 잡아들이라 명한다. 수령은 각기 그 지경 안에서 오가작통법을 닦아 밝히고 그 통내에서 만일 사학을 하는 무리가 있으면 통수가 관가에 고하여 징계하여 다스리되 마땅히 의벌을 시행하여 진멸함으로 요종이 없도록 하라. 순조실록 1년 1월 10일. 정조의 친위 세력이었던 남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인 천주교도의 씨를 말려버리라는 정순왕후의 명으로 신유박해의 대량 살육이 자행되고 벽파의 시대는 문을 열었다. 하지만 4년간 수렴청정을 하며 정조가 일궈놓은 업적을 무너뜨린 벽파는 시파와 남인을 제거하고 정권을 틀어진 권력을 그리 오래 누리지는 못했다. 1805년 1월 12일 정순왕후가 죽자 벽파는 곧 몰락해버린다. 그 직후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며 조정은 안동김 씨로 채워지고 60년간 일당 독재 체제가 이어지고 결국 이로 인해 조선은 망국의 길을 걷는다. 안동김 씨의 정치 독점을 견제할 세력이 없으니 조선 사회가 썩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적이었다. 왕비마저 안동김 씨 김조선의 딸이었으니 안동김 씨에게 둘러싸여 허수아비 왕 노릇을 하던 조용하고 마음 여린 순조는 정말 왕 노릇할 맛이 싹 가셨다. 한편 전정, 군정, 환국에서 탐관오리의 비리가 공공연히 자행돼 백성이 부담하는 세금과 곡식, 곤포는 점점 무거워졌다. 게다가 양반과 지주들의 세금까지 내야 했던 민초들은 등골이 휘어질 정도로 이래도 생계조차 이을 수 없었다. 순조 즉위로 시작된 19세기는 살기 위해 일으킨 백성들의 밀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때문에 홍경래 난을 비롯해 수백 차례의 밀란은 정권교체나 기득권 획득을 위해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오직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함에 놓인 생존을 위한 민중 한 거였다. 민초들이 일으킨 난은 정부군과 관군에게 평정되곤 했다. 그럼에도 굶주림과 학정의 성난 백성들이 일으킨 민중봉기가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은 안동김 씨가 독점한 중앙의 정치체제가 문란해지자 지방관료들의 기강도 해이해지고 부패가 만연된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 민초들이 일으킨 난은 철정 때까지 이어져 조선을 지탱해왔던 봉건사회체제의 붕괴를 불러왔다. 이 민중봉기는 철종 13년 2월 환국의 문란으로 허덕이던 경상도 진주 백성들의 무력봉기가 일어나면서 극에 달한다. 수만 명의 백성들이 관료들이 빼돌린 분량에 대한 환국의 부당한 통관 철폐와 독열, 환국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에 부담 지우는 할당곡식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중앙정부도 다급해졌다.
대규모 진주밀란으로 체제 붕괴의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진주밀란은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라 그 대책이 대두됐으나 용두사미에 그쳤다. 정작 백성들이 원하는 정책은 탐관오리와 안동급시 문종 등 기득권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진주밀란의 영향력은 후에 동학농민운동과 의병항쟁으로 이어졌다. 세도정치의 대명사로 알려진 안동김씨를 흔히 경상도 안동을 본으로 하는 안동김씨라고 알고 있지만 조선 후기 세도가 안동김씨는 서울 자하동과 청풍계 일대에 거주했던 노론 명가를 뜻한다. 자하동이 주로 장동이 됐고 세도정치의 안동김씨들은 이 장동에 살던 장동김씨를 지칭한다. 정작 안동에 살던 안동김씨들은 이 장동김씨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안동김씨의 세력을 견제하려던 순조는 풍양조씨 조만영의 딸을 효명세자의 세자빈으로 삼는다. 그러나 풍양족씨 역시 민생안정에는 관심도 없고 권력의 확대만을 위해 안동김씨와 싸움만 머리 터지게 버린다. 풍양조씨와 안동김씨의 싸움질을 한심히 하던 순조는 대신들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만 몰두한다고 한탄했다. 순조가 안동김씨를 견제하려고 세운 또 다른 계획은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한 일이었고 효명세자는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안동김씨를 잘 견제하던 효명세자는 순조 30년 윤 4월 22일 객혈을 하며 앓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정조를 빼닮았던 효명세자는 병석에 누운 지 보름도 안 된 5월 6일 타계한다. 효명세자 역시 정조의 죽음과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약원에서 계속 달아올리는 약에 직접 처방을 한 것도 정조와 다를 바가 없다. 발병하기 직전까지 전국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엄명을 내리고 정사를 멀쩡하게 돌보던 22살의 젊디 젊은 세자가 병석에 누운 지 13일 만에 죽은 것이다. 효명세자의 죽음은 조정을 다시 안동김씨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했고 순조는 그들의 그늘에서 숨을 죽이고 살 수밖에 없었다. 안동김씨 세도정씨와 밀란으로 대변되는 순조시대는 11세 어린 소년으로 통곡하면서 왕위에 오른 순조 자신에게나 조선으로서도 혼란과 혼탁으로 얼룩진 시대였다. 1834년 11월 13일 순조는 경희궁 회상전에서 4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다. 순조의 죽음으로 효명세자의 아들 왕세손 헌종에게 대보가 돌아가지만 헌종은 8살에 불과한 어린아이였다. 헌종이 왕위에 오르자 안동김씨 순조비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고 조선 민초들의 고난은 계속된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조선 제3대왕 태종의 헌릉 오른쪽에 자리 잡은 인릉은 순조와 순원왕후가 잠든 왕릉이다. 예식이 아니면 비단옷을 입지 않고 무명옷을 입어 매우 검소했던 순조는 화를 잘 내지 않고 말이 드문 온화한 성격이었다. 농사의 어려움을 알고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을 정도였고 음식도 간소하게 차리도록 했다. 순조의 이런 성품으로 인릉이라는 능호가 붙은 것이다. 그러나 일국의 국가 경영자로서 부족한 정치력으로 안동김씨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과오는 면제되지 않는다. 순조는 1835년 4월 19일 파주 교하의 인조 장릉 오른쪽에 장사 지냈으나 철종 7년 10월 11일 대모산 태종의 헌릉 오른쪽으로 천장했다. 구 인릉의 현궁을 9월 15일 파내어 10월 6일 발인 대모산으로 옮겨온 뒤 10월 11일 장사 지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철종은 9월 1일 인릉을 첨봉할 때에
모화관에 나가서 대열을 연곡하고 그대로 따라 신릉에 나아갔다가 형공을 내린 뒤 환공하겠다고 선언한다. 보지도 못한 순조에게 그렇게 애틋한 효심이 나올까 의심스럽지만 허수아비 왕 철정으로서는 천능이나 종묘 제사에라도 지극 정성을 들이는 게 그가 할수 있는 일의 전부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안동김 씨 세도 정치 발판을 탄탄하게 닦아 놓았던 순원 왕후가 1857년 69세로 천수를 다 누리고 죽자 순조와 합장된다. 안동김 씨를 제거하려고 고심했지만 능력이 부족해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은 순조는 45세에 죽었지만 조선을 말아먹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순원 왕후는 천수를 다 누렸다. 인릉 역시 헌릉만큼은 아니지만 올려다보면 저기 올라가려면 힘좀 들겠구나 한숨이 나올 정도로 높다. 능상에 오르면 얼핏 보기엔 다른 왕릉과 다를 것 없는 능침이지만 호유석이 하나밖에 없어 이 또한 힘없는 왕의 상징인 양 보인다. 호유석은 왕과 왕비의 혼령에 신은 의자이기에 합장능일지라도 왕과 왕비 몫으로 반드시 두 개가 놓인다. 호유석마저 생략한 인릉은 순조의 모습처럼 보여 서글프다. 순조의 호유석 생략에서 무너진 전통 조선왕릉 장법은 순조의 뒤를 이은 헌종의 삼년릉에서 극에 달한다. 이 역시 왕권을 능가한 권력으로 왕의 능멸을 서슴지 않은 안동김 씨의 작품이었다. 조선시대에 그 능력만큼 아까운 왕자를 꼽는다면 단연 소현세자와 효명세자를 들수 있다. 두 왕자의 공통점은 살아서 왕으로 등극했다면 조선 후기 혼탁한 정치가 달라지고 조선의 운명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왕세자란 점이다. 소현세자는 인조의 삼전도 굴욕으로 청의 불모로 끌려가 9년을 살았다. 소현세자는 조국을 위해 능란한 외교관 역할을 해냈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조선이 발전한다는 확신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와 두달 만에 아버지 인조에 의해 독살당하는 비운을 맞았고 뒤이어 세자빈 강씨도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인조는 친손자인 소현세자의 어린 세 아들마저 제주도로 유배 보내버려 그중 둘이 풍토병으로 죽는다. 효명세자는 23대 순조와 순원 왕후의 원자로 창덕궁 대조전에서 탄생했다. 수릉은 헌종의 아버지 효명세자와 신정 왕후 조씨의 합장릉이며 동구릉에서 가장 동쪽에 있다. 효명세자는 왕 중심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소화될 수밖에 없는 세자였지만 정제를 집대성하는 데큰 공헌을 남겼다. 봄 깨꼬리가 노는 것을 보고 창작했다는 춘향전, 모란꽃을 들고 추는 대표적인 궁중무용 가인전목단, 고구려무, 향령무, 장생보현지무 등 정제를 집대성했다. 조선 후기 정제의 황금기를 이뤘다는 공로로 문화관광부는 2005년 11월에 문화인물로 효명세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효명세자가 22세로 요절함이 아쉬운 것은 이러한 궁중무용을 집대성했다는 공이나 탁월한 예술 재능 때문만은 아니다. 정조의 죽음으로 정조의 정적이었던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 순조 즉위 후 벽파가 집권한다. 정순왕후는 정조의 인재 양성소였던 규장각을 축소해버리고 인재를 몰살해버렸다. 1800년 병환 중에 있던 정조는 죽기 보름 전인 6월 14일 김조순을 불러들여 적극적 정치 개입을 비밀리에 요청했다. 이 일은 오히려 정조가 후기 세도 정치를 불러들인 격이 됐다. 정조 사후 5년간 벽파 집권 이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자 일찍이 정조에게 세도를 위탁받았던 순조의 장인 김조순은 정권을 장악하고 정조의 꿈과 비원을 외면해버리며 이후 60년간
안동김 씨 정국을 좌우하게 된다. 11세 왕에 오른 순조의 시대는 안동김 씨 세도 정치가 자리를 굳혀가는 시대였고, 1804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자 정조의 유지를 받은 김조순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인사정책인 과거제도의 문란부터 시작해 정치는 혼탁의 극을 향해 치닫는다. 15세에 친정을 시작했지만 허수아비 왕이었으며 마음 약하고 착하기만 해서 물러빠진 순조는 뻔히 알면서도 세도 정치권을 제어할 수 없었다. 이때 순조에게 하나의 방책이 세자에게 정권을 물려주는 일이었다. 순조 27년 2월 18일 건강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정사를 소홀히하고 지체시켰다. 이제 세자가 총명하고 영리하니 대리청정을 시키라고 명했다. 대리청정을 명할 때 효명세자는 19살이었고 순조는 38세였다. 순조는 이미 15세의 효명세자에게 정무를 돌보게 한 바가 있었고 총명했던 효명세자는 개화파 학자였던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 등과 친분을 나누었다. 38세의 순조가 정사에 흥미를 잃은 것은 안동김 씨를 제압할 정치력이 없는 데다 세도 정치로 인한 밀란과 수차례 천재지변을 수습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809년부터 유례없는 가뭄과 기근이 들었으며 1813년 제주도 밀란, 1815년 용인 이응길 밀란 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또 1821년 서해안에 전염병이 번져 10만 명의 목숨을 잃어 국정 전반의 혼란은 극도로 심했다. 순조가 정치를 전혀 돌보지 않고 뒷전에 물러나 있던 상태에서 세자에게 정사를 물려준 것이기에 이에 반대하는 대신들도 없었다. 안동김 씨를 제외한 조정 대신들과 백성들은 효명 세자에게 국가기강을 바로잡을 성군을 기대했다. 순조의 뜻을 잘 알고 있던 효명세자는 집권하자마자 철저하게 안동김 씨를 배척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순조는 자신의 힘으로는 안동김 씨를 견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어릴 때부터 효명세자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지도 모른다. 효명세자가 4세가 되자 순조가 세자의 교육을 맡을 사부로 정한 사람은 좌의정 김재찬이었다. 안동김 씨를 견제할 유일한 인물인 김재찬을 선택한 것만 봐도 순조의 의도가 읽힌다. 효명세자는 총명했던 군주 정조를 빼들맞고 짧은 대리청정 기간 동안 그가 정치의 이상으로 삼았던 왕은 할아버지 정조였다. 시를 잘 짓고 궁중무용을 창작할 정도로 예술에 재능이 있었으나 스스로 자제하고 학문에 몰두하기 위해 만기인력이라는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효명세자는 대리청정을 시작하자마자 안동김 씨를 징계하기 시작했고 정치적으로 소외당했던 소롱과 남인, 북인을 등용했다. 또 대리청정 초반에 이른바 기존 대신 세력인 삼사의 길들이기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맞서 처리하는 단호함을 보여 강력한 왕권을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굳혔다. 또한 안동김 씨에게 편중된 세력을 약화하려고 김조순 권력의 중심이었던 비변사 당상관 전부를 관봉시켜 타격을 주었다. 할아버지 정조를 본받아 젊은 인재들을 등용하고 개혁정치를 펼치려 했던 효명세자는 안타깝게도 3년 3개월이란 짧은 대리청정을 끝으로 아버지 순조의 희망을 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효명세자는 조선이 마지막으로 회생을 걸어볼 수 있는 희망이었지만 22살의 나이에 죽고 만다. 효명세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건물이 바로 기호원과 의두각이다. 창덕궁 후원인 비원에 있는 17개 정자 가운데 기호원과 의두각은 효명세자가 순조에게 청해 지은 건물이다. 기호원과 의두각이란 이름은 효명세자가 정조를 기대고 의지한다는 의미에서 지은 것으로 그의 의중이 보인다. 화려한 궁궐 건축물 중에서 극히 소박해 보이는 이 두채 건물 중
왼편이 기호헌이며 오른편이 의두각이다. 기호헌은 온돌방 하나와 작은 대창과 노마루로 구성된 집이며, 의두각은 한 사람 몸을 놓을 수도 없는 정면 두 칸, 측면 한 칸으로 구성된 극히 작은 집으로 둘다 단층이 없다. 효명세자가 독서와 사색을 하기 위해 자주 들렀던 이곳은 북향집이며, 기호헌과 의두각 뒤에 교장각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 왕세자답지 않게 지극히 소박한 이런 건물에 와서 독서를 즐긴 효명세자는 기호헌과 의두각에서 정조를 생각하면서 난국을 타개할 정책에 골몰하기도 했으리라. 효명세자는 학문을 좋아하던 왕자답게 12권 6책으로 구성된 경헌집 6권과 학석집 등 문집을 남겼다. 효명세자가 죽자 효명세자와 교유하던 서유영과 박 교수 등 인재들은 과거를 포기하고 칩거에 들어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가 세상을 떠났으니 뜻을 펼수 없다는 낙심과 세상에 나가기 싫은 선비의 굳은 마음이었으리라. 1830년 5월 6일 마지막 희망이었던 조선의 왕자 효명세자가 병으로 죽자 순조는 묘호를 연경이라 하고 8월 4일 양주 천장산 의릉 왼쪽 언덕에 세자를 안장했다. 이후 헌종이 즉위하자 아버지를 익종으로 추존해 연경면은 수릉으로 바뀌며 왕릉이 된다. 헌종 12년 5월 20일 풍수상 불길하다는 이유로 다시 양주 용마봉 아래로 옮겼으며 철종 6년 8월 26일 지금의 자리로 천장한 것이다. 권원릉 이래 마지막 아홉 번째로 수명세자의 수릉이 옴으로써 동구릉이란 이름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시를 잘 짓고 현재 남아있는 궁정무용까지 창작했던 효명세자에게 자유로운 예술가다운 방랑자의 피가 흐르는 것일까? 살아서는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그의 길을 달랠 수 없기에 남달리 궁궐 밖으로 미행하기를 즐겼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박 교수였으며 그들은 친구 이상의 우정과 학문을 교류했다. 다재다능했고 예술을 이해했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단호하고 개혁적인 정치를 펼쳤던 효명세자는 죽어서 이렇게 세 번이나 방랑한 끝에 동구릉에 잠들었다. 익종은 대한제국이 성립되자 1899년 12월 19일 고종에 의해 황제로 추존됐으며 묘호를 문조 익황제라고 올린다. 신정 왕후는 일찍 청상이 되었으나 헌종대에 풍양조씨 세도 정치를 펼친 근원이 됐다. 헌종의 외척인 풍양족씨는 안동김씨를 견제하려던 신정 왕후의 뜻과는 달리 안동김씨와 쌍벽을 이루며 백성의 민원은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 확장에만 힘써 결과적으로 혼탁한 정치를 가속시켰고 조선은 몰락의 길로 치달아갔다. 후에 조대비 신정 왕후는 대원군과 손잡고 고종을 등극시켰고 장수를 누리다 83세로 죽어 효명세자와 합창됐다. 수릉비각에 고종이 전사체로 쓴 비문이 있어 고종의 어필을 감상할 수 있다. 왕으로 등극하지는 못했지만 효명세자가 통치했던 동안이 순조의 왕권이 가장 강화됐던 시기였다. 가운데지 왕을 설마 구석에 처박아 놓겠어? 경능 사진을 보여주고 이세 개의 무덤 중 왕의 무덤이 어느 것이냐고 묻자 본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가운데가 왕의 무덤이라고 했다. 가운데가 왕이란 말은 틀리지만 구석에 처박아 놓았다는 말은 맞는다. 이 왕릉은 왕비 둘에 왕이 나란히 잇따라 묻힌 삼년릉이라는 이상 야릇한 양식을 가진 헌종의 경능이다. 헌종의 경능은 삼년릉이라는 양식이 조선 왕릉의 전통 장법이 파괴된 것이라 회귀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왕의 자리는 우상
좌하의 원칙에 따라 오른쪽에 자리 잡고 난간석과 문인석, 무인석, 망주석 등을 갖추고 있어 한편 트집 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 왕릉이다. 정조 이후 급속히 기울기 시작한 조선은 헌종대에 이르면 세도 정치가 자리를 잡아가는 시대이기도 했다. 순조가 죽자 겨우 8살짜리 왕세손 헌종이 왕위에 올랐으니 정치가 안정된 시기라도 흔들리고도 남을 터. 순조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조선의 몰락은 헌종 즉위로 가속도가 붙은 것이라 봐도 좋을 것이다. 8살 어린아이로 왕위에 오른 헌종의 나이가 어려 할머니 순원 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게 된다. 헌종의 아버지는 효명세자이고 어머니는 신정익 황후 조씨다. 헌종대에는 순환 황후 집안인 안동 김씨와 헌종의 외척인 풍양 조씨가 정치를 좌지우지했으나 헌종의 왕비에 안동 김씨, 김조근의 딸 효원 왕후가 책봉되자 안동 김씨가 확고하게 발판을 고친다. 왕비들과 왕의 외척이 기세등등하고 왕은 구석에 쭈그린 뜬 당시의 정치판이 나타난 곳이 바로 경릉이다. 그리고 조선의 제왕을 신권이 능멸한 왕릉이기도 하다. 권한릉 서쪽 다섯 번째 줄기에 있는 경릉은 원래 선조의 묵릉이 있던 자리였다. 인조 8년 묵릉을 권한릉 두 번째 줄기로 옮긴 후 비어있던 자리는 헌종의 원비 효연 왕후가 16세로 죽자 이곳에 안장되고 경릉이라 한다. 1849년 6월 6일 헌종은 23세의 젊은 나이로 창덕궁 중희당에서 자손 없이 승하했고 10월 28일 효연 왕후 곁으로 온다. 그런데 이곳으로 오는 과정이 회개하기 그지없다. 왕이 살아있을 때 왕비 곁에 자리를 마련하라는 청교가 없을 때는 왕이 왕비 곁으로 가지 않는 것이 전통 조선 왕릉 장법이다. 그것을 잘 아는 안동 김씨들은 겉으로는 물론 길지를 물색한다고 다니는 척했다. 그러다가 13군데나 다녔다고 둘러대면서 지금의 자리로 몰고 온 것이다. 흉당으로 손꼽히는 파묘 자리가 십전 대길지이며 길지 중 길지라고 우겨댄 신권의 망발이 먹힌 것은 당시의 왕권이 극히 미미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조선 왕릉이란 왕권의 상징과 같았으므로 국장이 신권의 뜻대로 휘둘리고 있음은 왕의 권위가 땅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과 같다. 6년 전 효연 왕후가 자녀 없이 죽어 이곳에 묻혔을 때 중앙의 자리를 차지했다. 왕권이 땅에 떨어지니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신권의 불손한 행각은 왕비 곁으로 조선의 제왕을 끌고 가서 묻어버리는데 그치지 않았다. 헌종의 능후는 숭룡으로 정하였으나 국장 기간이던 7월 30일 영부사 조인영의 상소에 의해 효현 왕후의 능인 경릉을 쓰기로 정하고 왕의 능후는 사용되지 않았다. 대문의 문패를 남편의 이름으로 거는 이치와 같은 왕의 능후가 철저하게 묵살되고 안동 김씨 왕비의 능후를 쓰게 된 것이다. 헌종의 국정은 순원 왕후가 주도했고 순원 왕후를 주무르기란 식은죽 먹기였던 세도 정치권은 왕릉의 존엄성을 능멸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벌인다. 왕의 권위를 잃어버린 헌종은 한낱 백성들 묘의 깊이에 불과한 약 5자를 파고 묻히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왕기를 받는 깊이가 10자라는 왕릉의 장법은 이미 신권들에게 코웃음에 불과했다. 경릉은 기울어가는 조선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왕릉이다. 광무 8년 헌종의 계비 효정 왕후 홍씨가 73세로 승하해 효연 왕후 왼쪽으로 묻히게 된다. 이때는 이미 국운이 기울 대로 기울어 일본에 먹히기 직전이라 효정 왕후의 국장을 대충 치른 것으로 보인다. 정석대로라면 새로 산줄기를 마련해서 효정 왕후 능을 만들어야 하나
산등 공사가 정작업과 비각등을 새로 지을 경황이 없어 3년능이라는 공여지책을 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효정왕후도정능이라는 능호를 받았으나경능경내에 있어 새 능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결국헌종과효정왕후가효왕후의 능호를 따라간 격이다.이렇게안동김씨왕비가중앙에서오른쪽에왕을끼고왼쪽에계비를끼고잠든형국이3년능이라는기가막힌왕능이다. 450여년내려온조선왕릉의지엄한법도가땅에떨어질대로떨어졌으니조선의몰락은예정된일이었다.이시대정치의문란함이야굳이더설명할필요도없다.특히국가재정의바탕이되는삼정의문란이극에달해백성들의고통과원망은하늘을찔렀음은말할나위도없다.경릉에올라나란히놓은세계의무덤을보면세계를이은난간석사이를터서한방을쓰는부부지간임을나타낸다.한방에왕과두왕비가있는괴상한모양일수밖에.경릉에무인석을들여다보니핫바지저고리같은멍청하고바보스러운얼굴이혀를차게만든다.장수의기상은강곳없고얼빠진표정으로목을어깨에잔뜩파묻은모습이다.저런무인석을세운석공이누군지참잘도만들었다는생각조차든다.무인석이의미하는병권이이모양이라면당시의왕권이어떠했는지굳이역사를더듬어보지않아도짐작할일이다.왕이왕비곁으로쫄래쫄래따라가서왕비의능호를쓰고백성의무덤깊이에묻힌경능은조선왕릉이갖던왕권과조선의역사가끝났다는것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왕릉이다.왕을설마구석에처박겠어?겉으로는우상좌화를고수했으나구석에처박힌왕이있는곳이경능이다.왕릉장법을모르고본사람의평이지만경릉의역사를더듬어보면정확하게잘본것일지도모른다.후손없이젊은나이에죽은헌종의뒤를이어허수아비왕철종이등극한다.이또한아저씨뻘인철종이조카뻘인헌종의뒤를잇게되는회개한왕이등극이었다.학례를무시한이등극은종묘에서제사를지낼때아저씨가조카에게절을하는꼴이되지만왕릉을능별했던신권들에게는권력을지키기위해이런일을해치우는것은아무것도아니었다.조선왕조가허물어지는광경을보여주는왕과왕비의커다란무덤은억지허세의모습을보여주었다.노을의그림자가지고있는3년능을착잡한심정으로바라보았다.조선왕조폐망의전조는이미경릉에서시작되고 있었다.